세계 최대 감리교회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 목사 소천. 광림교회 키운 김선도 목사 소천, 향년 92세. 세계 최대 감리교회 1군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 소천.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가 25일 새벽 소천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기독교의 강남시대를 연 주역 중에 한 명이죠. 1930년 평북 선천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원래 의학도였습니다. 광복 후 공산치하 북한에서 신의주 의전과 해주 의전에서 공부한 그는 6.25 때 인민군 군의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후 퇴각하는 대열에서 탈출해 국군 군의관으로 참전과 전역했습니다. 그는 인민군에서 탈출한 상황에 대해 불과 5분 만에 인민군 군의관에서 국군 의무관이 됐다. 5분의 기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전쟁 중에 다시 입대해 육군 종군 경찰병원 소속 의사로 활동했고,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는 공군 군목으로 입대해 9년간 근무했으며, 군목 시절 부대 인근에 허물어져가는 마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박봉을 쪼개느라 김 목사 가족은 1년간 칼국수만 먹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군목 시절부터 명설교자로 이름을 얻은 그는 1971년 전역 후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던 광림교회 제5대 목사로 부임했고, 당시 신자는 150명 정도였습니다. 김 목사 부임 이후 교회는 급성장했고, 1970년대 서울 강남이 개발되자 1979년 당시 배나무 밭이었던 강남 신사동에 새 예배당을 지어 이전하면서 기독교계의 강남 시대를 선도했으며 현재 등록된 10만 명의 세계적 감리교회로 성장시켰죠. 강남 이전 후김 목사는 교회 시설을 민방위 교육 장소로 제공하고 스스로 강사로 써달라고 청하기도 했고, 민방위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안에는 아직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그의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이 가족과 함께 대거 교인으로 등록해 광림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1986년 광림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사업에 앞장섰고, 산림동포의 영국 귀국을 도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공산권 국가를 비롯해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러시아, 에스토니아, 몽골, 베트남,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의 선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신사동 교회 옆 사회선교관 7층 천소 규모 BBCH홀은 대형 뮤지컬 등의 공연장으로도 쓰이고 있죠. 1994년에서 1996년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리교 감독회장 교단장을 맡았고, 1996년부터 2000년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서울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 경기 성남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등 현재 한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광림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금난교회 고 김홍도 목사,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원로 목사가 그의 동생입니다. 김 목사의 장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장으로 마련되며, 장례 예배는 28일 오전 9시 30분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지는 경기 광주 오포읍 광림 수도원입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